네,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보는데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영선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18,700원에 비중 15%. 18,700원 가격대는요, 2022년도의 가격입니다. 굉장히 아이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고,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내려왔죠.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 나오면서 14,000원 근처까지는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의 이제 포인트 자체는 중요한 것 자체가 예상 유상증자가 걸려 있거든요. 유상증자 작년 아마 12월 20일 정도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유상증자 비율이 아마 31.78% 정도 될 거예요. 내가 1000주 갖고 있으면 약 320 정도를 신주를 아마 현재 발행 가격이 나중에 정정이 좀 되겠지만 현재 가격이 아마 9,500원 정도 될 겁니다. 신주 기준일이 아마 이달 1월 26일인가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주 상장일이 3월 26일이에요. 그럼 이 종목을 신주를 받아야 되냐?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사가 신주 발행 주식수 1조 4천, 그러니까 1억 4천만 주거든요. 예사 발행 주식수가 3억 5,700만 주니까 상당히 대형 중에서 상당히 큽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4천억을 자금 조달하는데 예사가 왜 증자를 하겠어요? 1조 4천억. 그만큼 재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1조 4천억을 그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증자를 하게 되면 사용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보시게 되게 되면 시설 투자 쪽에 OLED 시설 투자 쪽에 아마 4천억 정도, 네. 그다음에 운영 자금에 5천억, 그다음에 남은 채무 상환에 4천억. 그러면 1조 원 정도가 그냥 그 채무 상환에 들어갔는데 예사 부채가 얼마냐면 현재 부채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28조 원입니다. 그 1조 원 어림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부채 비율이 350%예요. 저는 이거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제 이제 애국시장 주가 사서 올라왔는데. 증자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있고, 3월 26일 날 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는 전 주가 못 가요.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2조 5천억 적자 났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790여 영업 흑자에다 단기 순손익 2천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IT 업황이 좋아지니까 작년보다는 적자는 줄어들겠지만, 그러면 2025년도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2025년도 영업이익 5,700억 원에 단기 순이 1,500억입니다. PR로 계산해보면 현재 32배인데 유통 물량이 증가된 걸 감안하면 50배가 넘습니다. 주가 가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은 저는 매도하셔가지고 증자를 안 받는 게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분은 워낙 지금 18,000원 사셔가지고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하셔가지고 증자를 안 받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한 2년, 3년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반대하고 싶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결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은 안타깝지만 매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